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Как у вас дел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학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수업합니다. 마지막 형용사 주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질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재 열어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162페이지 있는 내용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그림 있죠? 쇼핑할 때 사용하는 얼마예요 표현을 배우면서 그리고 지시대명사도 오늘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계속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성 구분하는 거 항상 해야 됩니다. 다른 영어에서 아니면 다른 언어, 유럽 언어에서는 성 중요하지 않지만 러시아에서 문법의 기둥이 성이에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단수와 복수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동사 없어도 회화할 수 있는 대화들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주제 들어가면서 쇼핑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 배울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62페이지 표 보시고 연필로 메모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풍선 보겠습니다. 따라 하세요. 눈으로 보지만 입으로도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쵸? Сколько стоит этот зонт? 얼마예요? Сколько? How much?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우산, 이 여자가 보여주는 거 손으로 보여주면 이 우산 얼마예요? Этот зонт стоит 255 рублей. 이 우산이 가격이에요. 250 рублей. 여러분, 숫자를 우리가 지난 수업에 배웠습니다. 책에서 151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다시 제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잘 들어야 될 거, 여러분들, 요두 개 표가 있어요. 왼쪽 표 있고 오른쪽 표가 있어요. 비교해 주세요. 써 있습니다. 비교, сравните. 단어 볼게요. 옛날에 우리는 이쪽만 배웠습니다. это. 이것은 뭐뭐다. 성 상관없이 우리가 это 붙여서 말했습니다. 남성 단어 똑같이 에따 앞에 섰고요. 여성 단어도 에따 앞에 섰고요. 중성도 에따, 복수도 에따. 질문할 때도 에따 우리가 썼죠. 자, 이것은 this is 변하지 않는 단어. 묘사할 때 이것이 뭐예요? 슈도 에따. Это журнал. 이것이 잡지예요. Спорт. 스포츠라는 잡지예요. Это картина. 그림이에요. Это пальто. 외투예요. Это часы. 시계예요. Кто это? 누구예요? Это артист. 이 사람은 배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것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왼쪽 아니라 오른쪽 표현들 배울 겁니다. 명사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남성 명사고요. 남성 명사. 여기는 여성 명사 예로 들어서 있고요. 중성 그리고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복수. 안 예뻐서 이해해 주세요. 복수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 질문은 남성, 여성, 중성, 복수잖아요. 카코이, 카카야, 카코에, 카키. 어떤, 그렇죠? 무슨 우리가 의미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интересный? 어떤 잡지가 가장 재밌나요? 가장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배웁니다. 가장 최고의 비교급이죠? 보세요. 모든 단어들은 남성 명사 중심으로 다 남성으로 바꾸는 거야. 보세요. 보이죠? 요거 단어도 남성이에요. 명사 중심으로 바꾸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남성 명사들 자음으로 끝나는 거. 자, 그리고 지시 대명사 오늘은 배웁니다. 이 잡지가 손가락으로 보여줄 때, 이 잡지, 저 잡지 아니라 이 잡지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интересный. 여성 볼까요? Какая картина самая красивая? 여성이니까 여기다 아야, 아야 끝났죠? 이 그림이 가장 예쁩니다. Эта картина самая красивая. 중성. Какое пальто самое теплое? Это пальто самое теплое. 어떤 외투가 가장 따뜻합니다? 이 외투가 가장 따뜻합니다. Какие 복수 часы самые хорошие? 어떤 시계 가장 좋아요? 이 시계 эти часы самые хорошие. Какой артист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어떤 배우가 가장 유명합니까? Этот артист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잘 보시면 남성일 때는 이렇게 변해야 되고 에탓 말해보세요. 에탓. 여성일 때는 에따. 중성 명사 앞에서 에따. 발음 똑같죠? 오 강세 없을 때아 읽으니까 에따. 에따. 똑같죠? 네. 복수 볼까요? 에치. 에치. 자, 이 뜻이고요. 손으로 보여줄 때. 하지만 저것, 그것 할 때는 여러분 이 대명사에서 에만 치우면 됩니다. 저 잡지, 그 잡지, 러시아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멀리 있는 물건 가리킬 때 따. 토 강세가 여기 있어. 그리고 복수할 때는 치 아니라 치에라고 합니다. 저것들, 그것들, 그것, 그 시기, 시계, 저 시계. 자, 가까이 있는 것, 에덧, 멀리 있는 것, 돛. 에따, 에따, 또, 에지, 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야. 그또 에따. 슈또 에따. 누구예요? 뭐예요? 질문 물어볼 때 에따 변하지 않아요. 에따 마마. 에따 돔.
대답하면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하지만 요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무슨 질문할 때이 남성 at 여성 에타 갖고의 에타 엣지 대답해야 됩니다. 아까 이 표를 설명하는 거입니다. 여기 변하지 않고요. 여기는 성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멀리 있는 단어들도 우리가 배웠어요. 멀리 있는 단어들 에 지우기 하고요. 목수 때는 어떻게 되죠? 제 말합니다. 자, 복습해 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다음 페이지 여러분 163페이지에 보시면 뭘까요? 163페이지에 회화가 써 있습니다. 163이에요. 이 회화는 여러분 숙제로 해석해 주세요. 숙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해석을 해주세요. 한국말로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개 회화가 있어요. 여기는 남성 표현들이 있고요. 여기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성,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복수예요. 복수. 보실래요? 여기 복수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세요. 어휘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저는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164페이지에 16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4페이지에 16번.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63페이지에 그림들이 있었죠? 그리고 4개 회화가 있었죠? 여기 또 4개예요. 4개 회화예요. 아진, 2, 3, 4. 자, 대화를 해볼까요?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интересный? 그럼 대답할 때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интересный.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красивый?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красивый.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дорогой?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дорогой.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дешевый?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дешевый. Какой журнал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Этот журнал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자, 재밌는, 예쁜, 비싼, 인기 있는, 저렴한, 유명한 단어들 제가 질문 대답을 이용했습니다. 집에서는 요 세 개 질문 대답 만들어 주세요. 여성으로 해야 되고요. 그쵸? 여기는 중성으로 써야 되고요. 여기는 복수답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형태 다 벌써 돼 있어요. 지시대명사 이용해서 대답해 주세요. 숙제, 다마시니 자다니에. 알았죠? 요 세 개 도마 집에서 해주세요. 저는 다음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아니라 1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좋아하다. 164페이지에 좋아하다 단어가 있습니다. I like. 러시아 말로 어떻게 되는지 드디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뭘까요?
Какой зонт вам нравится? 무슨 우산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당신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다. нравится. 한 번 더. Какой зонт вам нравится?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синий зонт. 내 마음에 이 파란 우산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Тебе нравится эта машина? 너의 마음에 이 자동차가 마음에 드니? Нет,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машина очень большая.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 자동차 아주 커. 다시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동사 좋아하다 발음이 여기 써 있어. 보세요. 트, 스, 야. 러시아 말로 자 읽어야 됩니다. 자. 알았죠?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나눠주는 거 항상 네 개씩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Какой телевизор вам нравится? 어떤 TV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요?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большой телевизор. 나는 이 큰 TV를 좋아해요. Какая сумка вам нравится?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듭니까?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маленькая сумка. 이 작은 가방 마음에 듭니다. Какое мороженое вам нравится? 어떤 아이스크림 마음에 듭니까?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шоколадное мороженое. 나는 이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Какие сувениры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равятся эти русские сувениры. 어떤 기념품들 마음에 듭니까? 나는 좋아합니다. 이 러시아 기념품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시면 단수 표현에서 it, 오미가 오는 구요. 상관없이, 성 상관없이 it. 하지만 복수 표현을 잘 보시면 기념품들, 무슨 기념품들 좋아하십니까? 오미가 복수 오미로 바꿨습니다. 보세요. 알았죠? 요거 조심하세요. 단수는 다 it, 복수는 yat입니다. 자, 명사 중심 돌아가는 문법이니까 명사 성, 명사 단수인지 복수인지 반드시 알아야 제대로 동사도 형용사도 지시대명사 바꿉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바로 165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165페이지에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Посмотрите на рисунки. 그림을 보세요.
Покажите, какие вещи вам нравятся или не нравятся. Оттон 물건들이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듭니까?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용하여 모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모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старый телевизор. 나는 이 오래된 TV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싫습니다 하면 не 붙이면 돼. 안 좋아합니다 되잖아요.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старый телевизор. 자, 여기는 있는 단어들 먼저 정리해 볼까요? 어떤 단어들 여기 있을까요? 첫 번째 보기가 여기 볼까요? 오케이. 스타리 또는 новый телевизор. 그쵸?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마링키 작다. большой телевизор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아치키. это очки. 여기는 солнечные. 그렇죠? 선글라스 있고요. 그리고 обычные очки. 보통 안경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거는 안락 의자야. 그레슬라. 푹신푹신한 의자들 그레슬라 부릅니다. 그러면 новое 그리고 старое 그레슬라. 4번. 치스. большие. 크다. маленькие. 치스. 5번 볼까요? 네, 밀니까 열어볼게요. 네, 5번 숨가 маленькая большая 숨가 6번 여기는 белая черная 우리가 뭐 색깔도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크기도 작다 크다 할 수도 있어요. 조르네 마시나 7번 자전거로 샤말로 뭘까요? 노브이 새로운 스타리 오래된 велосипеду 8번 이거는 정장 또는 복, 무슨 복이라고도 합니다. 운동복, 군복, 학교, 교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르티브니 코스튬, 그쵸? 운동복, 스포츠복으로 샤말로 합니다. 그리고 크라시브이 뭐, 코스튬 아니면 예쁜 정장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어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기와 같이, 보기와 같이 스크린샷 하시고요. 보기와 같이, 나는 이거, 이거 좋아해. 나는 이거, 이거 싫어해. 쓰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써주세요. 자,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숙제입니다. 네, 메모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166페이지에서 보시면 19번은 이 그림을 이용하여 대화하세요 써 있어요. 맞죠? 자, 볼까요? 여기에 있는 회화예요.
조금 줄여서 해볼까요? 네. 여기 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메모를 내려볼게요. 네. 메모를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쵸? 자, 볼게요. 되네요. 자,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집에 nравятся эти большие часы? 너는 이큰 시계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기 큰 시계 있어요. Да, мне нравятся эти часы. 또는 싫어. Нет,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эти часы. 그리고 왜 설명해야지? 아니, очень большие. 아시겠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하고 대답해 주세요. Теб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маленький телевизор? 대답해 주세요. Теб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маленький телевизор? 이 작은 TV가 마음에 듭니까? 대답해 주세요. 집에 nравятся эти солнечные очки? 이 선글라스 마음에 듭니까? 집에 nравятся эти солнечные очки? Да, мне нравятся эти солнечные очки. Тебе нравится это старое кресло и оре мяне요? 이 오래된 안락 의자 마음에 들어요? 싫어해야지. Нет,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о старое кресло. 이큰 가방 마음에 들어요? 물어볼게요. Тебе нравится эта большая сумка? 싫다 해볼까요? Нет,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большая сумка. 자, 마지막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대화를 보기와 같이 만들어 주세요. 질문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네, 기말고사 다가오니까 숙제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고 바로 20번 문제가 밑에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20번 문제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문 대답하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Вам нравится русский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роман. 지시 대명사 이용하는 거예요. 명사, 여기 명칭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대신에 지시 대명사 쓰면 됩니다. Вам нравится русский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전쟁과 평화, 러시아 소설이 마음에 듭니까? 네, 이 소설이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답해 주셔야 돼. 여기 남성, 여성, 중성, 복수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가 어떻게 올까요? 여기 대체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명칭 대신에 에, 닷 써야 됩니다. 에, 닷. 요 단어 쓰시면 되고요. 여성이니까 뭐 써야 되죠? 계속 지시대명사 쓰죠. 에, 닷. 중성 어떻게 써야 돼요?
에다, 그쵸? 그리고 목수는 에지, 에지 쓰면 됩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쓰고 나한테 숙제로 보내주세요. 네. Вам нравится журнал мода?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журнал. 하면 됩니다. Вам нравится большой театр?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театр. Вам нравится московский цирк? Москва Сокосы Чуамника?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цирк. 쓰시고요. 멈추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쵸? 받아쓰기 하시면 좋고요. Вам нравится гостиница Россия? 러시아라는 호텔 마음에 듭니까?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гостиница. Вам нравится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붉은 광장 좋아하십니까?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площадь. Вам нравится улица Арбат? Арбат Горига Маоме Дымника?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улица. Вам нравится здание МГУ? Москва Гумнип Деакё Конмури Маоме Дымника?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здание. Москва Чиачоль Маоме Дымника? Вам нравится московское метро?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московское метро. Вам нравится имя Иван? Да,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имя. 자, 숙제로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나는 복수만 안 했어요. 다 쓰시고요. 대답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시대명사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하고 수업 끝날 겁니다. 마지막 문제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계속 좋아합니까? 단어를 이용합니다. Какой шарф вам нравится? 어떤 목도리가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나에게 마음에 들어요. 이 새로운 목도리. 읽어볼게요. Какой шарф вам нравится?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новый шарф. 옷들이 여기 있어요. 잘 보시면 왼쪽에는 좋은 깔끔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뭔가 더럽고 안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긍정적인 형용사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 새로운, 따뜻한, 그쵸? 비싼 쓰면 되고요. 여기는 나쁜, 싼, 오래된, 그쵸? 형용사 쓰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성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성, 남성, 여성, 복수. 여기는 모든 거다 복수로 끝났어요. 왜냐면 두 개씩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두 개씩 바지도 두 개씩 나누어 주니까 복수거든. 정바지도 두 개씩 나누어 주니까 복수로 하고 있어요. 자, 해볼까요? 샵가, 샤르프, 쿠르타, 잠바 뜻이에요. 진스, 정바지, 페르차프키, 브루키, 바틴키, 브루키 바지, 바틴키 신발. 자, 받아쓰기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숙제로 질문, 대답 나한테 쓰는 거예요. 오늘은
회화가 많으니까, 그쵸? 이 보기와 같이 일곱 개 써야 됩니다. 그쵸? sharp 벌써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6개가 되네요. 자, 해볼까요? 여성으로 물어볼게요. Какая шапка вам нравится?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новая шапка. Какая куртка вам нравится?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а теплая куртка. Какие джинсы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новые джинсы.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보기와 같이 형용사문 골고루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시대명사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안 좋은 형용사 붙여볼게요. Какие перчатки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перчатки. Эти перчатки старые. 그쵸? 여기 싫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 좋아한다고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 써주고 여러분들 집에서 표시하시면 되니까. 네. 요 부분은 보여줄게요. 나머지는 거 알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가기에 перчатки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перчатки. 나는 마음에 안 들어. Эти перчатки старые. 어떤 장갑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 장갑들. 이 장갑들 오래됐거든. 이 보기와 같이 여러분 마지막 두개 쓰시면 좋겠어요. 나는 읽을게요.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Какие брюки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брюки. Эти брюки старые. Какие ботинки вам нравятся? Мне не нравятся эти ботинки. Эти ботинки тоже старые. 이 신발도 오래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숙제를 해주시고 다음 수업을 이따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녹화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늦지 마세요. 알았죠? 숙제 제출한 다음에 충분히 복습한 다음에 다음 수업에 넘어가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